안녕하십니까. 드럼창고 장축장입니다. 자, 오늘은 펄의 마스터즈. 전에 이제 얘기한 비싼 거와 싼 거가 있다 할 때 그 싼 거. 예. 싼 거라고 하면 좀 괜히 얘한테 미안하고, MCT라고 해요. 그래서 마스터즈 메이플 컴플리트의 약자인데, 옛날에 MCT라는 이름 이전에는 MCX라고 해서, MCX를 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. 왜냐면은 MCX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였거든요. 제 기억이 맞다면은 300만원대에서 드럼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MCX는 항상 상위권의 랭크가 됐었어요. 예, 그 정도로 MCX는 되게 크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, 그거의 후속작이에요. 조금 바뀐 게 있다면은 이 후프가 슈퍼 후프로 바뀌었다는 거. 옛날에는 다이캐스트였죠, 그 MCX 때는. 근데 이제 이것도 전 세계적인 그 드럼 사운드 트렌드의 변화가 워낙 빈티지, 내추럴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얘도 힘을 뺀 거예요. 그래서 다이캐스트를 벗겨내고 슈퍼우프, 이제 플랜지우프라고 보통 얘기하면 돼요. 그 펄이 만든 플랜지우프인데, 플랜지우프 중에서 조금 두껍긴 해요. 근데 그 지금 만져보니까 DW의 트루우프만큼은 아니고요. 그 밖에도 바뀐 게 더 있을 건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오냐? 아, 네, 안 하고 온 거 맞긴 한데, 저는 항상 이제 스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땅 쳐서 이제 아 이게 스펙이 다르니까 이런 소리가, 이런 차이가 들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일단 먼저 치고 쳐서 몸으로 느껴지는 거, 귀로 느껴지는 걸 먼저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펙을 봐요.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느낀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보통 약간 그런 순서로 이제 하는데, 얘를 쳤을 때 MCX보다 사실은 MCX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았더라고요. 뭔가 더 좋아진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잘 이어받은 느낌? 플러스 이제 보시다시피 워낙 트렌드가 이제 MCX도 좀 깊은 탑들이었는데 좀 짧아졌죠. 10에 7, 12에 8 거의 뭐 완벽하게 트렌드에 이제 합류를 했죠. 이 정도 가격대 안에서는 여전히 가성비를 보셔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가격 대비 어떤 이점이 있나, 소리가 어떻고 하드웨어가 어떻고 여러 가지 뭐 브랜드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, 그런 면에서는 이 MCT 가격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가성비 봐야 되는데 가성비가 절대 후지지 않아요. 펄이라는 그 브랜드 인지도도 꽤 괜찮은, 야마하 다음으로 괜찮을 뿐더러 그 힘도 어느 정도 붙어주면서 이 분무선 메이플이에요. 그래가지고 땅 쳤을 때 뭔가 약간 고급진 해당 가격대 안에서 브랜드 안에서는 굉장히 포지션이 좋아요. 디케이드보다는 좀 더 좋은 걸 원하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되게 많은 건 아니어서 뭐 MIV나 레퍼런스까지는 바라보기 어렵고, 이런 분들한테 딱 좋은 가격대에 딱 좋은 그 가격대보다 살짝 상위하는 그 사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기 되게 용이하죠. 그리고 펄이 워낙 하드웨어나 이런 걸 잘 만들기 때문에 쓰는 데 있어서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. 펄도 그렇고 사실 일본 브랜드들이 소리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. 약간 처음 샀을 때의 소리와 한 4, 5년 쳤을 때의 소리가 거의 일치하거든요. 왜냐면은 일본 브랜드들이 보통 배음이 조금 적어요. 여러 맛이 있으면은 먹을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맛이 느껴지면서 좀 덜 질리는데, 아니면 좀 한참 가서 질리는데, 일본 브랜드들이 좀 배음이 적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. 근데 그 와중에 이 MCT는 조금 더 배음이 적어. 제가 쳐보니까 MIV가 아, 이 돈에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이 MCT는 적당하다. 보통 그래서 이제 이 200만원대 중후반의 드럼을 사시는 분들은 DW 디자인이랑 펄의 마스터 이제 MCT 얘랑 그 다음에 그레치의 리나온을 이제 경합을 하게 되는데, 거의 DW는 사이즈도 좀 트렌드에 벗어나 있고 여전히 소리도 약간 썩 고급지지 않거든. 좀 애매해. 근데도 이제 DW 특유의 그 어택은 분명히 있어요. 저까지만. 그래서 나는 그 어택이 너무 좋아, 아니면 나는 그 어택이 필요해, 아니면 난 DW가 너무 좋아, 이런 분들은 이제 디자인 가는 거고, 아, 이 돈에 아씨 이렇게 해서 뭐가 날까 이런 고민을 이런 류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얘랑 리나온을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데, 일단은 힘은 확실히 펄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리나온은 또 리나온대로 강점이 있어서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리뷰하는 영상을 비교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요. 그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. MCT, 과거 MCX의 기운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역시나 지금도 그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리지너블한 성능과 굉장히 리지너블한 가격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이제 어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. 자, 지금 보이시죠? 우리의 친구, 우리의 조력자. 이제 좀
엄청 자주 먹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드셔보시면 아신다니까. 완전 아시죠? 저희 로스터폴에서 저희 드럼 창고에서 이제 드럼 창고를 보고 오셨다는 거를 배송 메시지에 써주시면 예, 상품을 하나 뭐 하나라도 더 껴주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마음으로. 로스터폴 저희 모든 영상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. 지금 이쪽에 달릴지 이쪽에 달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항상 뭐 사운드 샘플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에 로스터폴에 이제 PPA 들어갈 겁니다. 이거 사주신다고 저희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뭐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. 진짜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와주셨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이런 액션들을 취하는 거는 그냥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 마음이 고마워서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펄의 마스터즈 MCT 설명을 마쳤고요. 다음에는 좀 이제 이걸 한꺼번에 비교하는 리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드럼창고 장시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